블박천 오토바이입니다. 오토바이 가겠습니다. 저 앞에서 좌회전 나온 차. 네, 저 좌회전 나왔네요. 쭉 가는데 저 차가 왼쪽으로 붙어요. 왼쪽, 나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는데, 이런. 아이쿠. 다시. 저 차가 왼쪽으로 붙네요. 가다가. 그래서 저 왼쪽으로 뭐 불법 좌회전하려고 그러나? 아, 불법 유턴하려고 그러나? 근데 공간이 안 되는데. 왼쪽으로 붙길래 나 오른쪽으로 해서 가야지. 오른쪽으로 가는데. 깜빡이는 언제 켰습니까? 깜빡이. 오른쪽 딱 가는 순간. 이때 깜빡이 켰나요? 직전에 깜빡이 한번 보이나요? 이때 한번 보이네요. 그러면서 바로.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같은 보험사래요. 같은 보험사인데, 예. 오토바이가 더 불리할 듯이 그렇게 얘기한답니다.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십니까? 그래, 저 오토바이가 왜 뒤에서 이렇게 무리하게,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야. 앞차가 더 잘못이야. 여러분들의 얘기는 어떻습니까? 오토바이는 앞차가 좀 왼쪽으로 비키니까 나보고 먼저 가라 그러나? 그럼 나 먼저 가야지. 그리고 2차로에도 저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을 때 2차로 공간으로 오토바이는 갈 수 있죠. 여러분들은 누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시나요?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14%,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86%입니다. 보험사는 경찰에서 아직까지 차선이 같으면은 아직까지 오토바이가 2차로 못 나갔다.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. 이렇게 보는 걸까요? 경찰은 그런 게 있잖아요. 바퀴, 한 바퀴라도 있으면 같은 차로다. 그럼 뒤차가 안전거리 확보했어야 된다. 근데 앞차가요, 이번 사고는 저기서 저 차가 쭉 가다가, 예, 저 중앙선으로 붙어요. 아이, 우회전하면 우측으로 미리 붙어야 되잖아요. 아니면 미리 어중간에 이렇게 가든가요. 그렇게 이렇게 가니까, 아이, 그럼 나 오른쪽으로 가야지. 깜빡이 미리 켜주지. 이제서 키면 다 치고 나가려고 하는데. 오토바이도 좀 성급했어요. 좀 여유있게 미리 좀 들어가 줬더라면 하는 마음이 있죠. 그래도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따진다 그러면 저도 앞차가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. 깜빡이는 미리 켜줘야 되죠. 미리 켜주고 우회전을 하면 우측으로 붙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보험사라서 어차피 분심이 도 못 가요. 그리고 본인 넘어서 다쳤을 겁니다. 본인이 직접 같은 보험사, 우리 보험사가 아니라 상대차의, 같은 보험사는 상대차의 보험사죠. 소송에서 몇 대 몇 나오는지 결과 나중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.